이건 조금 전의 상황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차량이 맨 앞에 보이고 뒤에 밴 차량이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바로 호텔 앞에 도착을 해서 김영철 부위원장과 김성애 실장이 트럼프 미 대통령이 카펠라 호텔 이쪽 공간 쪽으로 네,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캐딜락관 이른바 야수로 불리우는 비스트 차량이 도착을 하는 모습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 순서는 좀 바뀐 것 같은데요. 예, 호텔엔 먼저 트럼프가 네. 도착을 했고 네. 이쪽 그 서로 상견례를 처음 하는 그런 자리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게 양쪽이 합의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죠. 의전에서 확인한 것 같습니다. 네. 서로 사전에 확인한 것 같습니다. 합의를. 그러니까 누가 먼저 올 것이냐 나중에 올 것이냐로 약간의 얘기가 있었을 것이고 네. 그러면 나눠서 여긴 누가 먼저 오고 여긴 누가 먼저 오자 이렇게 얘기가 됐고 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미 대통령이 모습이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예. 나옵니다. 또 빨간색 넥타이 때문에 예, 역시 굳은 표정입니다. 두 사람이 약속이나 한 듯이 굉장히 좀 굳은 표정으로 들어가는데 표정도 사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네. 이런 만남은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부시 대통령 때 소련과 그 회담을 할 때 어드바이스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예. 상대방을 이게 손가락으로 가슴을 찌르면서 제압하라라고 네. 충고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예. 실제로는 물론 안 받아들여졌지만. 예. 그러면 결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예. 그래야 제압을 예. 한다고 마치 부동산 딜처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 예, 조금 전 트럼프 미 대통령의 도착 상황이고요. 공동 취재진이 전해온 바에 따르면 현재 오전 8시 20분, 한국 시간 9시 20분에 카펠라 안에 있다. 이곳은 한때 영국군의 막사에서 개조된 높은 천장의 열대성 리조트라고 나와 있는데 김 위원장의 이른바 러닝 보디가드, 조깅 가드라고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몇 명 눈에 띈다. 몇몇 풀 취재진이 트럼프와 김정은 두 사람의 악수 장면을 포착하기 위해서 4층으로 올라갔다라는 얘기를 공동 취재단 쪽에서 보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올 때는 파란 넥타이를 했는데 오늘은 빨간 넥타이를 그렇군요. 하고 왔습니다. 역시 좀 굳은 표정입니다. 지금 그 트위터를 날린 시간을 보면 이미 일어난 지가 6시간이 네. 넘는 상황입니다. 지금. 네. 4시 반에 트위터를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188, 190cm 정도 키가 되고요. 예. 김정은 위원장이 170cm 정도 되니까 약 예. 20cm 정도 차이가 좀 나거든요. 예. 네, 두 사람이 악수를 할 때 어떤 각도와 시선으로 또 쳐다볼지도 네, 관심입니다. 시간이 예. 조금 넘어가는 것 같은데 네. 네,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예고했던 10시를 조금 넘긴 10시 지금 1분인데요. 예. 조금 준비에 더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양 정상이 도착한 카펠라 호텔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양 정상이 사상 첫 악수를 나누게 될 장소. 비춰드리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양쪽에 회랑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확인이 좀 어려워서 오른쪽 회랑인지 왼쪽 회랑으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카메라가 비춘 곳은 오른쪽 회랑이었는데 이곳을 함께 둘이 걸어가면서 약간의 환담이 있겠죠. 네. 그 다음에는 10시 15분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시 15분에 단독 회담을 통역만 배석한 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예상 시간보다 조금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 한국 시간은 10시 2분 정도가 이제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곧 이제 등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느낌만 그래서 그런지 현장에 아주 정적이 감도는 그런 느낌이 드는군요. 네. 뭔가 좀 긴장된 그런 상황. 그리고 두 정상도 도착해서 표정이 어두웠다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네. 좀 긴장된 좀 결의를 보여주는 결의 같은 걸 보여주는 예. 긴장된 표정이 정확한 무표정한 얼굴로 들어갔다는 네.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뭐 지금부터 회담의 분위기를 잡아가는 그런 상황일 수도 네. 있겠고 네. 과연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날 것이냐 굉장히 또 관심이 가는군요. 싱가포르 매체 채널 아시아의 보도에 의하면 그 단독 회담에서 양 정상이 의사소통을 할 때 통역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 얘기도 지금 보도를 했는데요. 네, 지금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그렇습니다. 계십니다. 예, 양쪽에서군요. 예. 아, 양쪽에서 왼편에 김정은 네. 위원장, 예, 오른쪽에 트럼프 미 대통령, 네,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김정은 위원장. 아, 이렇게 만나는군요. 회담에서 네. 드디어 악수를 합니다. 네. 10시 3분입니다. 예. 한국전쟁 이후 65년 지난 해죠, 올해가. 예. 역시 예상대로 뭐 크게 웃는 모습은 보여지지 않고. 네. 그 무표정에 가까운 얼굴로 두 사람이 역사적인 첫 악수를 나눴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걸어온 쪽에 해당으로 두 사람이 그동안 같이 걸어서 이렇게 따라가는 게 뭐였죠?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 안으로 들어갔군요. 저기다가 보면 우리가 볼 수가 없겠습니다. 한 4km 정도 될까요? 예. 굉장히 잠깐 그렇습니다. 안에 외출이 조금 맞아서 그러니까 뒷모습이 약간 보이죠? 서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옆에 김주성 통역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 통역은 한 사람만 지금 있다는 게 아니, 아니 오른쪽에 네. 예, 네. 이현양 박사가 아, 보입니다. 자, 이제 회랑으로 거치기 시작합니다. 네. 양측간에 한장은 앞으로 자체는 한 14초 정도였던 것 같고 아, 이제 좀 우는 네. 모습을 보이는군요. 단독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도서관으로 예. 들어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아, 이거 이제 만나는군요, 결국은. 대단한 생각입니다. 예. 너무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조금 짤짤한 느낌이 들 예. 정도입니다. 뭐, 언론들은 굉장히 바쁩니다. 다 도착하라고 바쁜데. 한마디가 어떤 말을 했을지 굉장히 궁금한 상황입니다. 예. 조금 전의 상황을 제가 다시 한번 조금 전 양쪽 회랑에서 걸어와서 만납니다. 이 장면도 굉장히 극적이네요. 네. 잠시만요. 잡고 트럼프 대통령의 왼쪽 손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오른쪽 어깨 잠깐 좀 만졌습니다. 이건 이것도 일종의 좀 양쪽 정상이 만나는 다른 나라 정상이고 입으로 저러는 경향이 좀 있죠. 내가 좀 우위다 이런 걸 좀 입으로 알려주기 위한 그런 제스처이기도 한데 두 사람은 거의 무표정하게 서로. 뭐랄까 코치 같은 대로 네. 뭐 그렇게 한 것 같고 악수하는 과정에서도 아마 주의사항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예, 예. 직근들로 그리고 적적 회랑 입구에서 조금 더 서서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 장면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영어는 안 하고 통역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예. 아무래도 정상들이다 보니까 자국의 언어를 쓰는 것 같습니다. 예. 압수는 8초 동안 나눴군요. 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던 이른바 트럼프의 악수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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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세게 잡았는지 뭐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렇게 조금 이제 표정이 틀어진.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이런 거를 영어식 표현으로는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하죠. 이제 예. 처음에 만나서 좀 서먹서먹하고 어색한 것을 푸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한데 첫 악수야 뭐 그렇게 무책임하게 나눴다 쳐도 거기서 이제 잠깐 나눠서 한담 나눈 것이 좀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예. 회담장에 들어설 때는 표정이 좀 더 풀린 그런 얼굴들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베 총리하고는 아마 20초 넘게 했던 걸로 예, 기억하는데 예. 그때 아베 예. 총리가 왜 악수 끝나고 나서 표정이 좀 재밌었잖아요. 네. 예. 아이고 혼났네 이런 표정을 썼었는데 손이 아파서.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예. 담담하게 8초간 세계 악수를 했습니다. 예, 지금은 뭐 거의 암흑지간처럼 되어버린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의 악수 장면도 굉장히 유명했었죠. 왜냐하면 뒤에 또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 시작 장면을 좀 보여줍니다. 단독 회담 장면. 자, 저희 상암 스튜디오에 통역, 공식 통역사가 준비하고 있는데 바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Tremendous success. It'll be tremendously successful. And it's my honor, and we will have a terrific relationship, I have no doubt. 여기까지 오는 길이 그리 쉬운 길은 아니에요. Well, it was not easy to get here. 우리한테 그 우리 발목을 잡는 그 과거가 있고 또 그릇된 신경과 발행들이 우리 때로는 우리 눈과 귀를 가리우기도 했는데 우리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The past almost as fetters on our limbs and the old prejudices and practices worked as obstacles on our way forward, but we overcame all of them and we are here today. That's true. 얼음 맞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공식 발언이 있은 후에 약간의 판단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네. Thank you. 예, 다시 이동 모습이 나오고 있군요. 두 사람이 만난 지 불과 뭐 몇 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종의 모두 발언을 이제 간단하게 한다면 서로 좋은 덕담을 했습니다. We will have a terrific relationship, I have no doubt. 우리는 아주 굉장히 소중할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주 만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과거가 있고 또 그릇된 신경과 발행들이 우리 때로는 우리 눈과 귀를 가리우기도 했는데 우리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The past worked as fetters on our limbs and the old prejudices and practices worked as obstacles on our way forward, but we overcame all of them and we are here today. That's true. 얼음 맞습니다. 되게 경례하는 모습인데요. 예. 오히려 이번 악수를 더 강하게 서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발목을 잡았던 과거가 있지만 이 자리까지 왔다. 예. 서로 뭐 솔직한 심경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네. 이제는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서로 손목을 잡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것이 한반도 평화와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원래 15분부터 시작을 하기로 했는데 좀 더 일찍 예.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회담이 시작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네. 회담장으로 옮기긴 했습니다. 네. 회담장 내 모습을 볼 수 있을지 저희들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이 모습은 바깥에 서로 악수를 나눴던 장소고요. 네. 한 10분 정도 전에 저곳에서 두 정상이 악수를 나눴던 장소입니다. 예. 자, 이게 사실 지금 저희들이 가능한 한 좀 신중하고 침착하게 중계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이게 보통 사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그동안 미국에 있어서 북한은 이른바 이제 악의 축이었고 네. 부시 전 대통령의 표현이긴 했습니다만은 북한이 미국을 부를 때는 그냥 미국이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죠. 그러니까 미제국주의자들 이렇게 불렀고 예, 미제 그리고 남한을 향해서는 미제 앞잡이 이런 식으로 네. 불러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는 서로 두 번씩이나 손을 잡고 정식 그 사상 첫 회담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저희들이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올해 신년사에서만 해도 서로 뭐 핵 버튼 경쟁 얘기했고 지난해만 예. 해도
괌 포격 작전 이런 걸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북미가 굉장히 오랫동안의 그 적대 관계가 있었는데, 예. 오늘은 이제 일단 회담장까지 가서 두 정상이 악수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예. 자,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다라는 것도 상당히 좀 함축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례적으로 한 말일 수도 있지만, 그동안의 실무 회담이라든가 그 전에 사전 회담 등등의 어려움들이 분명히 없진 않았을 것이고, 네. 그래서 이겨내고 결국 두 사람이 만났다는 것은, 자 이제 회담에서는 더 이상 뭐랄까요, 이겨낼 만한 상황은 좀 줄어들지 않나 하는 그런 기대도 좀 갖게 되는군요. 좀 정확한 그 발언 내용이 올라왔는데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아주 성공할 것으로 믿습니다. 만나서 영광이고 훌륭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전혀 의심 없이 좋은 관계를 가질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여기까지 오는 게 쉬운 길은 아니었다. 우리한테는 발목을 잡는 과거가 있고 그 관행이 눈과 귀를 가렸다.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특히 발목을 잡는 과거의 그 관행, 눈과 귀를 가렸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오해하지 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관계를 개선하자 이런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다시 조금 전 상황, 회담 직전에 두 사람이 만나서 공식적인 어떤 그 환영사 비슷한 얘기들 네. 하는 것과 또 약간의 환담하는 내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발언 내용은 짧았지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들이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저 발언 하나하나가 사실 다 계획되고 예정된 그런 발언들이지 않겠습니까? 네. 과거의 북미 관계를 함축하고 있고 예. 또 앞으로 북미 관계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발언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진짜 전율이 느껴졌는데 작년 9월에 네. 평화의 상징인 UN에서 사실 연설을 하면서 완전히 쓸어버리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게 불과 9개월 전입니다. 그러게 말이죠. 화염과 분노 뭐 이런 네. 표현을 썼었죠 네네. 그때. 그런데 이제 3월 8일, 3월 9일 날 정상회담이 합의가 됐고 약 석 달이 지나서 물론 5월 24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정상회담을 취소하는 그런 우여곡절을 네. 겪었는데 약 석 달 뒤인 6월 12일 날 오늘 세계적인 악수를 했고 현재 단독 정상회담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이 발목을 잡는 과거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심에는 이제 북한 핵 문제를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1993년에 이제 1차 북한 핵 위기가 있었고 94년에 그 이후로 이제 계속해서 북한 핵 문제가 불거져 왔었는데 오늘 어떤 이야기들을 주고받을지 네. 사실 그 발목을 잡는 과거 그리고 관행이 눈과 귀를 가렸다고 하는 것을 네. 들으니까 좀 생각나는 부분이 네. 그동안 뭐 볼턴 보좌관의 발언이라든지 펜스 부통령 얘기도 있었고 거기에 예. 대해서도 김계관 제1부상과 최선희 부상이 또 맞대응하는 또 네. 그런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회담 준비 과정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강대강으로 하는 것이 사실은 본래 의도와는 또 다르게 또 기싸움을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북미 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벗어나서 좀 더 솔직한 관계 개선을 해보자라고 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좀 의지가 읽히는 부분입니다. 예.